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 28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샬롬. 아멘. 반갑습니다. 일주일 평안하셨습니까? 네. 설교 제목이 완전한 상급입니다. 상급은 좋은 거죠? 상주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급에 따라서 주는 상을 얘기합니다. 누가 주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상급을 사모해라 라는 얘기죠. 기복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이 이렇게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한 걸 기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이런 말 하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단 말은 감정이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내려갔다가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안 좋았다가 우울증 같은 거 있죠? 그게 일종의 감정의 기복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도 기복이 있어요. 울퉁불퉁해요. 그럼 기복신앙입니다. 왜 울퉁불퉁하냐? 복을 비는 신앙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이 되면 믿고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이득을 어떻게 따지냐면 자기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이득이 생기면 예수가 좋은 예수야.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을 때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싸우고 다투고 뭐 나에게 조금 피해가 왔어요. 그러면은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이게 뭐냐면 기복신앙. 땅을 기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땅이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펴잖아요. 내 신앙도 바르게 펴요. 기복적인 내 신앙을 바르게 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받는 게 무슨 나쁜 겁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 게 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예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이제 복입니다. 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건전한 복은 괜찮다는 거예요. 건전한 복은 뭐냐?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비는 신앙을 얘기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복만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복 주시겠지. 성도로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울퉁불퉁한 신앙입니다. 어떤 땐 좋았다 어떤 땐 안 좋았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거는 내가 교회에서 성도로서 뭔가 열심히 애를 쓰고 누군가한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좀 참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 성질이 다 죽어. 내가 또 죽여.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 좋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피땀을 흘리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얻는 게 없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냥 희생만 해라 남한테 저 줘라고 그걸로 꼭?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뭔가 자기한테도 얻는 게 있어야죠. 그게 뭐냐? 죄 용서받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성실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삶대로 살았다면 어떤 삶입니까? 성실하게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세상에서 잘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천국 가서 큰 상급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좀 힘들고 고달파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뭐 상까지 바래. 그냥 천국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방송하지.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아니 뭐 신앙생활 뭐 대충 하다가 뭐 천국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겠다는 변명이에요. 아 일단 천국만 들어보내주세요. 예.
순진한 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사탕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 애들한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재롱 한번 부려봐라 그러면 열심히 부려요. 그 애가 그 돈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하고 나서 그 돈을 주면 또 얼마나 기쁘게 받습니까? 이 아이들 천진난만하잖아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합니다. 유치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순수합니다. 아이들은 그 1,0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에도,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아주 기뻐해요. 그래서 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준 아저씨 또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또 조르는 거예요. 오늘도 재롱 피우면 또 10,000원 주겠지. 학교에서 100점 맞아오면 엄마가 아, 10,000원 준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아이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꼭 뭐 돈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꿇게 한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 그러죠? 예수에게 꿇게 한다가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예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는 거예요. 예쁜 짓. 하나님께서 내가 예쁜 짓 하면 뭔가 좋은 거 주시겠지 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쁜 짓을 자꾸 하려고 하겠죠.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아 내가 뭐 애들이가 아 유치 찬란하게 뭐 어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뭐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순수한 순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전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마냥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딱 들어서면 엄숙하고 경건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엄숙하게 참가해야 돼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당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랬다고. 시작. 그의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전을 지을 때 모소리 하나 안 났답니다. 정소리 하나 안 났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돌을 모양대로 건축을 하려면 정으로 쪼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망치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한테 그게 영광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돌을 다른 데서 쪼아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갖고 와서 조립만 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어디 떠들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그만큼 거룩하고 엄숙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목사도 그렇습니다. 조금 못난 목사라도 아,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셨지, 하나님의 대언자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지, 그러니까 목사가 조금 어렵게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또 목사가 얘기하면 또 순종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됩니다. 너무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목회자와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렐루야. 뭘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라 그러잖아요. 함께.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슬픈 일이 생기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게 목사거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리 성도님들, 양떼들, 무슨 일이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게 때묻지 않은 순진무구한 갓난아기 같은 신앙입니다. 순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면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정소리도 안 나고 못자국 소리도 안 났어요. 그런데 그런 성전에 와서 큰 소리를 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이게 순수한 신앙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모두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면 마음이 기쁘거든요. 눈을 밝게 합니다. 순결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죠.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기 전에 앞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키라 그랬죠? 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돌이켜서 고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이게 뭐냐면은 회개의 도구예요. 내가 내 혼자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회개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네 능력으로 회개 못하겠지? 내가 능력 줄게, 도구 줄게. 찬양, 찬송, 예배, 기도, 또 성도들과 교제, 그런 것들을 주시면서 그런 것들로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하나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데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받는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온통 복입니다.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지키는 걸로 안 돼요. 지켜 행해야 돼. 내가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온갖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말했어.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도 복을 받고 내 자식 새끼한테도 복을 주고 손자까지도 복을 받게 해주고 온갖 복을 다 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대로 할렐루야. 그냥 와서 복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복을 준다고요? 네가 행한 대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많이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내 속이 썩어 문드러졌어. 그런 사람이 천국 갔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심판받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내 종아, 나 때문에 네가 고난이 많았구나. 하나님이 어떤 상급 주실까요?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벌 줄 사람 벌 주고 상 줄 사람 상 준다는 거예요. 그게 상급입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상과 벌이 있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상과 벌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납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면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좋은 운동선수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갓난아기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복을 주신다면 그걸 믿으면 그 복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 살면 이 땅에서 이런 걸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구하지 않는 걸 주시지는 않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주겠냐고요. 네가 구하는데 안 주겠냐. 네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 여기로 인도해 주신대요. 시편 23편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를 또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세요. 뭘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 여기 두 마음 품은 자 있습니까? 손 들어보이죠. 이 두 마음 품은 자가 뭐냐면요, 양다리 걸친 자. 세상에 한 다리, 교회 한 다리. 어느 한쪽이 나한테 손해를 좀 끼치겠다 싶으면 발 얼른 빼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묻는 거지. 이게 두 마음 품은 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고 성경에는요 엄청나게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한 다리, 교회 한 다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받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복을 막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해도. 사람이 뭐라고요? 어찌 깨끗해도. 내가 깨끗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깨끗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깨끗해.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게 되었고. 의로운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들을 안 믿는데요. 아, 우리 거룩하려고 그러잖아. 이 성경이 잘못된 건가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거룩한 자들이란 말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 있죠.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할 일 다 했다,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 나는 오늘 기도 한 시간 했으니까 30분 한 기보다 내가 낫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악을 저지르는 것을 물 마시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악을 저지르 놓고도 몰라. 지가 그게 악인지 뭔지 몰라요. 그걸 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비추어 봐요. 아, 그래서 아, 이게 나쁜 짓이구나, 아니구나, 아는 겁니다. 부패한 사람을 용서하기, 하나님 용서 안 한답니다. 하나님 용서 안 한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마음밭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복 울퉁불퉁한 밭을 펴는 작업이 필요해. 그 펴는 작업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내 마음을 충분히 내 마음밭을 갈아야 돼.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야. 그래야 이게 잘 자라죠. 그냥 온갖 밭에는 돌, 시멘트 뭐 다 있는데 거기다가 백날 씨 뿌려본들 뭐가 그거 자라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생명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사람의 영광은 뭐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정말 부질없다, 그죠? 우리 저 길바닥에 핀 풀 어떻게 합니까? 보기 싫다고 확 뽑아버리잖아. 약 쳐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풀 같대, 풀. 이 육체가 풀 같대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 풀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뭐가 그래 미잘라니 내잘라니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내가 재롱 부릴 때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가 교회인 열심히 할 때 우리 하나님 나에게 상급 주실 거야, 사탕 주실 거야, 만원 짜리 하나 주실 거야,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야 돼. 에이, 유치하게 나 다 큰 어른인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갓난 아기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정언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 성실하게 살아갈 때 마침내 이 땅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소망의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결국은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도 주님의 아까 복 나왔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복을,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 땅에서만 누리고 끝난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렇게 골치 아프게 배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밖에 나가서 고기 하나 잡는 것도 음악 던져야지, 통발 던져놔야지, 기다려야지, 그것도 잡아 끌어 올려야지.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다가 끝난다? 이 세상이 끝난다? 말도 안 되지. 이 다음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다음 세상에는 통발 던져놓고 그런 일 없지. 그런 일 없겠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여러분 병도 없대요. 늙음도 없대요.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우리 얼굴에 어떻게 웃음꽃이 안 피겠어요? 나는 저 천국 소망이 있는데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내가 가진 소망은 있어. 달라, 너희들과 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두교회의 성도들에게 순진하고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